낭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931번의 침속에서도 생존한 민족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부모님과 조상들과 가족과 가정, 국가를 지키겠다는 청와대, 미국에 다 지금 생방송이 전세계 지키겠다는 나라에 의한 숭고한 국토방위를 위한 충성심과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충형, 경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충형, 경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충형, 경로 사상의 민족 정기가 면면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서부문물의 거센 물결 속에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보다는 돈과 물질로 오염된 국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인간 수심의 약육강식 국민의식으로 변모한 나머지 결국에는 2014년 세월호의 참사가 빙산의 일각으로 표출되고야 말았습니다. 효격이라는 글에서 교민 친애는 막선 어여요, 교민 예수는 막선 어제라 했습니다. 즉 국민에게 친애하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효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뜻이며 국민에게 예절과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서 중에서 하나인 중용이라는 글에서 천명지의성이요 설성지의조요 수도지의교라 했습니다. 즉 하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하늘이 주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인간이 갖춰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갖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인성교육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돈과 물질을 위한 교육보다는 인의 예지 네 가지 즉 싸가지 교육인 강도 높은 인성교육이 진정코 국가개조 차원에서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효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인성교육으로 국민의식 개조를 통한 구국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만 하겠습니다. 효를 중심으로 한 통양고전 속에서의 인성교육이야말로 혁명적 차원에서 제2의 건국한 건국의 차원에서 국가개조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수권인 평화적 통일이란 민족 한민족 생존의 차원에서도 시급히 다뤄야 할 엄숙한 우리 민족의 숙제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 순국 영령들의 지상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인가 사람이 나와야 사람이지라는 네 가지 인의 예지를 깨닫는 싸가지 인성교육이야말로 실로 동방예의지국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 또한 내국 선열들과 순국 영령들과 이 땅에 묻히게 된 조상들의 애통과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이야말로 하늘에서의 진노의 메시지이시고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맹자라는 사서에 그래서 인심유도의 포식란이라도 일거에 모이면 즉끊어 금술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치를 따라야 할 바른 인간의 도리를 깨달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 밥을 배부르게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인성교육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는 마치 새나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4,50년 전까지만 해도 무려 4,50년도보다는 무려 600배나 잘 사는 국력의 신장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동족상전의 6.25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 국군 및 미국을 비롯한 유엔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속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속에
대한민국은 세계 다섯 번째 공업국가와 세계 일곱 번째 무역 대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으로 세계 5대양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 중에서 무려 43%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이기도 합니다. 또한 IT 강국으로 가장 질 좋은 스마트폰과 TV를 생산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의 풍요로움을 성취시켰건만 정신보다는 돈과 물질만을 우선시되는 본능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금수 같은 한국의 모습이야말로 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돈, 물질, 명예, 지위, 권력만을 탐닉하는 인성의 마비 상태야말로 인간 덕목의 기본인 윤리도덕성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윤리도덕을 등한시하는 민족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역사적 교훈이요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돈 물질만을 추구하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강도 높은 인성교육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인을 선도하는 의식으로 개조하여 경제력과 함께 이를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건국이성인 홍익인간 사상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예절한 부분의 인간상을 구현시켜 사람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인의 예지 싸가지 인성교육으로 예절 한국인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정령코 인성을 갖춘 국민의식으로 모두를 교화시켜 민족 전통의 의식을 깊이고 회복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한민족의 새 역사가 탄생되기를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사서 중에 맹자라는 글에서 분자유 삼락이라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구전 형제모고 일락하여, 즉 부모님 몸을 함께 모시면서 살아야만 되고 형제가 아무 사고 없이 오순도순 서로 상처주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떳떳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요, 둘째는 안물교 천이요 부르자거인이라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두 번째 뜻하게 사는 인간으로서의 즐겁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이라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돈, 물질, 명예, 지위, 권력만으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자주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인성교육을 후세에 전수시키는 것이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공직자와 온 국민 모두가 잘못을 저질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부모, 형제, 자매가 아무 사고 없이 오순도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즐거움을 사는 것이라는 옛 고전의 향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민족 문화를 창달시켜 역사관이 바로 서는 얼씨구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찬생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강도 높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교육시켰던 통양고전 속의 인의 예지 네 가지 싸가지 인성교육을 되찾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동방예의지국을 반드시 회복시켜만 우리의 후손에게 전승시켜만 되겠습니다. 효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돈 물질보다는 인성교육의 우선임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 호암 김무현 삼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아리랑을 합쳐하면서 끝나겠습니다. 끝나요. 이제 시간이 없어.